타이틀 그 제목은 자 누구의 제목이냐면 토마스 프리디먼이라는 사람의 어 이거 한 거 같은데? 안 했어요. 있지? 이거 했어. 33번부터 볼게요. 갈게요. 포커스 온이죠. 포커스 온. 야씨. 안 했다는 거 없었어. 포커스 온 하면요. 여기 앉아 이 ing를 쓰여서 이제 동명사가 된 거예요. 것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집중하는 것은 on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에 among society. 야, society가 뭐야? 사회지. 사회인데 아, 어? 이건 아니냐? 이건 없었어? 응. 알았어요. 난 본 거. 내가 본 건데 본 걸 기억하네. 자, 사회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점에 집중을 하는 것은 그 counsel 하면요. 이게 원래는 니네들이 이제 외울 때 봉인하다라고 보통 외워요. 봉인하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표현이에요. 감춥니다. 다시 사회들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들에 집중하는 것은 숨기는데 더 깊은 뭐를 현실을 실체를 그래서 현실을 실체를 숨깁니다. 땡땡에 있는 거는요 즉 정도로 보면 돼요. 즉 그들의 유사성들이 더 크고 그리고 좀 더 프로파이드하면요 밑에다 적으세요. 형용사로다가 심오한이란 표현이야. 심오한 그냥 깊은이란 표현이에요. 더 그 유사성들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심오합니다. 뭐뭐보다는 그 디스시밀러리티. 디스가 있네요. 시밀러리티가 유사성이니까는 여기선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크고 더 심오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회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에 집중하라는 얘기 아니면 유사성에 집중하라. 유사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아직은 이제 주제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미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명령문이네요. 스털딩 두 개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구나. 투 힐스. 자, 두 개의 언덕을 공부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다 말고는요. 1 적으세요. 얘가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구하다. 뭐 역시 공부하다 연구하다는 다 비슷한 의미니까요. 두 개의 언덕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봐. 연구하는 것을 상상해 봐. 뭐하는 동안에 standing on the 10,000 foot by plate. 자, 플레이트 하면요. 이게 고원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10,000이니까는 만 피트 높이에 있는 고원에 서서 두 개의 언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어떤 구조냐면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높은 언덕에서 얘네들을 내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랬더니 오늘 왜 이러지? 자, scene이니까요. 요건 33번은요.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문법 문제가 지금 1, 2, 3문 문장에서 계속 보였거든요. 야, 문법 문제 생각해보자. 자, scene 여기서는 보다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그 뭐야 PP가 문장 앞에 나오면 대부분 그 선생님 경험상 1년에 1860개 그 그건 하지 말자. 야, if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보통 ing 쓰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지금 이렇게 PP가 있으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앞에 if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희의 퍼스펙티브 관점 정도로 볼까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언덕이 보여지면 한 언덕은 appear. 자, 이때 appear 나타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나타나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나오면 나타나다가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투부 정사나 또는 뭐 형용사라든지 ing 또는 p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빨라져요. 그래서 한 언덕은 보이는데 to be 300 feet high 몇 피트? 300 피트 높이인 것처럼 보여지고 and the other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900 피트니까는 900 피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높이가 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잠깐만. 아, 요거 하나 하고선 잠깐 멈춰야겠다. 자꾸 이게 뭐가 느려지나? 자, 그 차이점은 아마도 sim 나지 커 보일 겁니다. 자, 뭐뭐처럼 보이다. 이때 sim은요 뭐뭐처럼 보이다야 똑같아요. appear랑 똑같은 단어예요. 라지 커 보일 겁니다. 그 차이점은 커 보일 거야. 그리고 요 여러분들은요 might focus 아마도 집중할 겁니다. 너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집중할 거냐면요 focus on 여기에다가 집중하겠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너의 관심을 what local pulse. 자, 어떤
이때 로컬은요 지역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협소한 그리고 지역적인 그러니까 국부적인 좁은 국지적인 그 어떤 힘이 서치해지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건 이루어진 침식이죠. 그러니까는 이 로컬이란 뜻은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좀 지역적인 거 협소한 곳에 영향을 미칠 때 그래서 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하면 전면전이라 그러지. 하지만 이렇게 어떤 한 길목에서만 잠깐 싸우는 걸 국지전이라 그러잖아. 이런 국지전이야. 그러니까 국소적인 어떤 힘이 예를 들면 그 침식과 같은 거지. Account for. 자, Account for 빨리 별표 치세요. 이거 시험 성적에서 아 성적이 아니라 해석할 때 잘해야 되는데 Account는 니네들이 수를 세다라는 뜻이 있지만 지금처럼 for였을 때요. 저거 그치. 1. 뭐뭐의 설명 뭐뭐를 설명하다. 2. 하나 더 적어. 해당하다. 몇 가지 뜻이 있다고? 두 가지.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다 돼요. 뭐뭐를 설명하대요. 그 크기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설명합니다. 어떤 국수적인 힘이 그럼 이 똑같은 봉우리가 있었는데 여기 침식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는 900피트고 하나는 300피트잖아. 침식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러한 좁은 인식은 미스스 놓칩니다. 기회를 놓치는데 투 어떤 기회? 공부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 다른 것을요. 좀 더 그 다른 것. 즉 이것도 이제 동격이 되겠지. 그 다른 게 뭐냐면 더 많은 중요한 지질학적인 힘들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포도 가로 열고요. 어떤 힘들? Create what actually two very similar mountain까지 가로닫자. 두 개의 매우 유사한 비슷한 산들 사이에 어떠한 힘이 작용되어 있는 어떠한 것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지질학적인 힘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 이거 뭐야? 하나인데 만 300피트 높이와 그리고 또 다른 만 900피트. 아 지금 몇 피트의 차이가 나고 있어. 600피트의 차이에 대해서 침식만 갖고 생각하면은 차이점이잖아. 그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걸 놓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이 뭐야? 만 300피트짜리랑 만 900피트짜리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더 유사점이 더 커? 아니면은 차이점이 더 커요? 차이점. 유사성이 더 크지. 만 피트잖아. 오늘 영웅이가 안 도와주네. 그리고 자 요거 밑줄 그으세요. When it comes to는요 외우세요. 선생님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던 거 나지? 그치 뭐뭐에 관한 내가 외우라고 그랬던 거지? 뭐뭐에 관해서? 인간 사회에 관해서는 people 사람들은 have been standing 뭐하는 경우에 서 뭐였습니다? 서 있습니다. 온 어디에 서 있어요? 10,000 feet 그러니까는 만 피트의 고원에 서 있는 거야.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리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let 하고 있어요. let은요 허락하다라는 표현이야. 목적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차이점을 허락하고 있는 거야. 사회에서의 차이점을요 마스크에 동사 표시해줘. 이 마스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게? 마스크 야 봐봐 마스크가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얼굴 쓰지. 그거 가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위에 있는 컨실하고 똑같은 거지. 위에 있는 컨실하고 똑같은 거. 여기 있는 컨실도 감추다 숨기다 했었잖아. 마스크랑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문맥적 의미에서 마스크랑 똑같은 단어잖아. 무슨 말인지 됐지? 더 많은 압도적인 유사성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다? 가리고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인간이 만 피트의 그 고원에 서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회 사이의 차이점들이 뭐를 가리도록? 더 압도적인 유사성들을 가리도록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가치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차이점만 보다 보니까 더 큰 유사성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뭐였지? 자, 적으세요. 차이점에 집중하는 적으세요. 차이점에 집중하는 인간의 관점이 적으세요. 차이점에 집중하는 인간의 관점이 압도적인 유사성을 가리고 있다. 이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문장에서 마스크 그 부분부터 아마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던 걸 니네들이 기억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거의 동일해.
내용을 알고 보면 똑같은 문장이야. 그래서 컨실하고 마스크랑 똑같은 문장이 돼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이 글의 서술 방식은요, 예시야. 뭐라고? 예시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본 거야? 고원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만 피트의 고원에서. 그 300피트 높이에, 600미터 높이에 차이점을, 900미터에, 600미터의 차이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만 피트라는 그 유사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침식에만 집중한 거죠. 오케이, 됐어요. 형광펜 들어보고요.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봤던 거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에요. 1번 문장에 컨실에 밑줄 그으세요. 컨실. 동사 부분이죠. 동사에 뭐가 붙어 있어? SG. 지금 동사에 S 붙어 있으면 주어가 누구야? 소사이어티가 주어니 아니면 포커스 온 동명사가 주어니?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왔어요?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사이어티만 보고서는 지금 소사이어티만 보고서는 복수네? S 지어야겠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디에 밑줄 그을 것 같냐? 스터딩에 스탠딩. 스탠딩에 밑줄 그어. 스탠딩. 스탠딩. while 다음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거야,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동안에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동사 능동의 형태로 온 거고요. 3번에 신의 동그라미 치세요. 신.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따라봐.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보면이야, 보여지면이야. 보면이잖아. 보면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능동으로 해석하면 형태, 능동으로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는데. 그렇잖아. 오히려 이거를 수동으로 억지로 해석하면 또 그 문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니네들한테 이렇게 듣겠어. 야, 만약에 지금 이렇게 PP가 문장 앞에 나와서 분사구문처럼 보이고 있어.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빠르다? if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라고. 알겠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given that provide that이야.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given provide 뭐뭐가 제공되어지면 해서요. if의 의미로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seeing 나오면 틀립니다. 해석이 조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문장에서요. 이거야. 요건 해석 조심해라. appear 해석 조심하고요. 요거야, 요거. the other 밑줄 그어보세요. 왜 선생님이 the other에 밑줄 그었을까? 지금 고원에서 몇 개의 봉우리를 보고 있어. 언덕을 보고 있어요. 두 개. 두 개지. 그럼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어? 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디아더가 되겠지. 나머지 하나니까 디아더야. 나머지 하나야, 디아더는요. 그러니까 여기 아더가 나와도 틀린 거야. 디아더가 꼭 붙어야 돼. 몇 개 중이니까. 두 개 중이니까요. 요거 해석할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로컬. 로컬이 지역적인이라고 했어요. 협소한, 국수적인, 국부적인이라고 했어요. 협소한, 국부적인. 요거 어카운트 포 이거 단어 잘 외워야 돼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설명하다, 해당하다. 이렇게 좋았고요. 5번 문장에서는요. but 하지만 좁은 관점은요. 놓칩니다. 됐고요. opportunity. 이거 그냥 opportunity 이렇게 추상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전 요법인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역시 디아도 나왔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 문장 보자. create, decreated. 여기 밑줄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을 과거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뭐가 나왔어? 현재가 나왔어. 이거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웬 잇 컴스도 꼭 외우세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요. 렛이 지금 사역동사. 6번 문장에서 렛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이거 왜 동사로 표시해놨지?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로 나오는 거. 이거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 조심하시고요. 동사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단어 정도는 봤고요. 이거는 어법, 어휘, 빈칸 모든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지금까지는 32번 문제는 이건 무조건 33번 문제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 굉장히 크다. 나는 이거 내가 선생님 나 이거 무조건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묶어 보는 거지. 2 3 3 4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거를요 저기로 낼 것 같아. 어법. 어법 말고는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어법. 어법. 오케이. 순서 맞추기는 조금 그래요. 오케이, 넘어가자. 그 다음 거 넘어가보세요. 34번. 요거하고선 잠깐 멈춰야겠다. 지금. 자, 34번. 오케이. 자, 갈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문장 봐. 문장이 이렇게 길어. 문장이 얼마나 쉽니? 이거 봐. There is 네모 칠게요. 자, 이제는요 동사고요. Famous Spanish proverb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자, proverb 속담이죠.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There is 하면 있다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유명한 스페인의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은요 말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자 여기 봐봐. They belly. 이때 belly는요 배꼽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Rule는요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스린다. 아 배가 마음을 다스린다. 자 갈게요. 자 그들의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봐봐 배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 속담에 대한 설명이 밑에서 나올 거죠. 티스 이것은요 cynical이 자 cynical이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니?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임상적으로 아 근데 cynical이라고 해갖고 나는 이거를 저기 자 그 뭐라 그래 좀 약간 냉소적은 이렇게 해석하려 했더니 cynical이 아니라 clinic이었네 미안하다 clinic이야 알겠어요? 나는 임상적으로 갖고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임상적으로 증명한 거야. 증명되어진이야.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꾸며줄 때요 명사를 꾸며줄 때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니까 PP가 온 거죠. 임상적으로는 얘기는 뭐야? 이미 우리 신체적으로다가 증명이 돼 있다는 얘기지. 음식은 is the original 원래의 원래 본래 마음을 지배하는 약입니다. 아 음식이 마음을 지배하는 약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ing가 붙었네요. 사실 이런 게 너무 쉬웠어요. Every time은요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예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요 분부합니다. 자 분부하면요 퍼붓다는 표현이야. 우리는 퍼붓는데 우리의 뇌에 퍼붓는 거야. 뇌에 뭐뭐를 가지고죠. 그래서 이 분부 위에다가요 이렇게 적어 provide 적어봐봐. 우리 많이 봤던 내용이죠. 뭔가 제공하고 할 때는 제공할 때는요 a with b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upply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제공을 해주는데 with 뭐를 제공해주느냐? 피스트를 제공해줍니다. 피스트는 축제라고 보면 돼요. 축제를 제공해주는데 오브 화학 자 케미컬이에요. 케미컬에 S가 붙었지 그치? 그 화학 물질들이 되겠지. 화학 물질들. 화학 물질들의 축제를 제공해줍니다. 코마 동그라미 I M 밑줄 자 트리거 선생님이 트리거가 붙으셨어. 원래의 뜻은 방아쇠를 담기다지 유발하다야. 뭐라고요? 유발하다라서 그럴 거야. 유발합니다. 어, 익스플로시요. 폭발적인 호르몬의 이거 뭐야? 호르몬의 체인 리액션, 연쇄 이렇게 하자. 연쇄 리액션 반응을 제공해 줍니다. 댓 어떤 반응이냐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이야. 그 방식에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됐죠? 이 the way 대신에 없어진 거를 써라 그러면 이 how인데 이 how랑 the way랑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how는 못 써요. 하지만 that은 쓸 수 있어요. 이때 that은 그럼 관계대명사 대신이 아니면 관계부사 대신이 way로 꾸며지니까 관계부사가 되겠지. 관계부사야. 선생님 우리가 생각한다 뭣뭣을 안 나왔잖아. 그럼 봐봐 우리가 생각한데 그 방식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 지금 how의 의미로 보면 관계부사 대수로 봐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뭐한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폭발적으로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 화학물질들이 어떤 일을 한대?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우리의 폭발적인 반응들을요. 연쇄 반응들을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축제를 열어주는데 그 축제를 열어준다는 얘기는 결국 연쇄적인 뭐야? 반응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카운트 리스니까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연구들이 have shown도 보여졌습니다. 됐죠? 자, 이 문장 5번 문장이 별표죠. 연구가 보여진 거는 연구 결과가 지금 이미 나온 거야. 그치? 연구 결과가 뭔지 보자. 그 긍정적인 감정적인 그 상태는 긍정의 감정적인 상태는 induce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이게 유발하다라는 표현이야. 트리거랑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ed가 붙었네. 가로 열자. by good meals까지 가졌자. 좋은 식사에 의해서 유발된 그 감정적인 상태는 강화시키는데 우리의 뭐를 강화시킨다? 립셉 우리가 아는 단어만 해봐. 립셉 야 receive의 명사태가 리셉션이잖아. 그지? 거기에 뭐가 붙었어? NES가 붙었잖아. 리셉티브. 그러니까 수용. 수용이 어떤 단계로 뭔가 수용성이래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그 성질을요. 강화시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잡아. 요거 몇 형식 동사야? 리엔스 따라봐. 뭐뭐슬. 뭐뭐하도록 강화시키다. 몇 형식 동사야?
5형식처럼 보이지. 목적 보호 표시. 투부 정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수동의 형태로 나왔죠. 다시 퍼스웨이드가 설득하다라는 표현인데 설득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석할게요. 목적 보호는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다시 갈게. 셀 수 없는 연구들이 쇼 보여줘 왔는데 뭐를 보여줬냐? 그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는, 그건 좋은 식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좋은 감정적인 상태는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더 설득적으로 되어지도록 강화시켰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할게요. 이것은 유발합니다. 그 본능적, 아니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하는데 그 본능적인 욕구가 뭐뭐 하려는 욕구가 되겠다. To reply, repay, 보상하려는 그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합니다. 그 프로바이더, 제공한 사람에게. 그럼 이제 제공한 사람은 음식을 제공한 사람에게 되겠지? 네. 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한테 빵집 데리고 가고 빵만 사주면 그렇게 나를 좋아해줬던 거구나. 그치? 기분 좋은 식사를 하면 여자친구. 그렇구나. This is why 네모 치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냥 그래서야. 이것은 뭐뭐에 대한 이유다? 뭐, 그래서 그 익스큐티브한, 자, 익스큐티브가 뭐야? 여기서는 경영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냥 회사의 간부 정도로 보면 돼요. 그 간부들이 규칙적으로 컴바인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결합하는 거야. 누구를? 그럼 컴바인은 A와 with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니까는 사업적인 만남을 식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인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왔냐? 여기 1번,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로비스트들이, 로비스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로비스트들이 로비스트들이지. 우리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로비스트들이지. 그 로비스트들이 인바이트 초대해요. 그 정치가를요, 참석하도록 초대해. 이거 5형식 동사예요.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그 립세션에, 그리고 점심 식사에, 그리고 저녁 식사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나오네요. 중요한 그, 이때는 스테이트를, 상태를 볼 거냐? 국가라고 볼게요. 국가의 어케이전은 행사예요. 국가의 일들, 행사들이 거의 인볼브 포함하는데 인상적인 이거 뭐야? 뱅퀴트 뭐야? 연회. 연회란 표현이야. 연회가 뭔지 알지? 이렇게 음악 틀어 놓고 사람들 틀... 야, 어제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정상회 해 갖고서는 그 나라들 갖고 300명 정도 초대해 갖고서는 거기에서 막 식사하는 거 TV에서 계속 나와서 안 나와서 뉴스에서 뉴스를 못 봤구나. 가자. 처칠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처칠이네요. 처칠은 누군지 알지?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그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 총리 아니냐. 그 처칠이 컬드 불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이닝 디폴로, 자, 디폴로머시면 외교야. 저녁 외교, 식사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5형식 동사예요, 컬은요.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것을 저녁 식사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have confirm, confirm 하면 확인하자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is 뭡니다? 강한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기부여제라고 해석하자. 동기부여제입니다. Across the all human culture, 모든 인간 문화에 걸쳐서 나타나는 강력한 동기부여제라는 겁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음식이, 적으세요. 음식이, 식사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까요? 좋은 식사가 적자. 좋은 식사가 우리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 정도로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방향만 살짝 바꿔볼게. 마지막에 그 예문을 집중적으로 보면 하나 더 적을 거야. 주제문을요. 다른 애들은 하나만 좀, 우리는 두 개 적을 거야.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일과 식사를 결합하는 이유. 중요한 어떤 행사와 식사를 결합하는 이유. 그래서 몇 개의 예가 나왔어요? 세 가지 예가 나왔지? 로비스트들 나왔고, 그리고 녹아났어. 경영진, 간부들이 나왔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형광펜 들어보시고요. 일단 요거 한번 봐봐. 여기에서 여기 한번 형광펜 선생님이 약간 좀 늦게 왔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to repay provider. to repay 6번 문장에서요. to repay provider. 여기 형광펜 밑줄 봐봐. 자, 이 전체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뭐 하려는 욕구야? 보상해. 보상하려는 욕구잖아. 이 리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 알 수 있겠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리페이라 나누고 왜 중요한지 알겠지? 이거는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돼. 지금 형광펜 밑줄 공부는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되고 이 리페이를요 이제 보상하는 단어가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요건 충분히 또 유추가 가능한 빈칸 추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문장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고요. 자 됐죠?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세이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잘 설명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떤 속담을 가리키는 건데 봐봐 속담이 말하는 거야 속담이 뭐뭐라고 말해주는 거야 속담이 말하는 거야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니까요 이거 이지세드라고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책에 적혀 있거나 속담이거나 표지판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능동으로 쓰는 거야 걔네들이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해석해도 알겠습니까? 전해지다라고 해석해도요 속담이나 아니면은 표지판이나 책에 써 있는 거는 능동으로 표현한다 수동으로 표현한다 능동으로 표현한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틀리는 친구들 좀 많아요 대학교에서 그 뭐야 토익 같은 데서도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자 이번에 풀어본 동그라미 칠게요 증명한 거야 증명된 거야 증명된 거죠 컨트롤링의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을 통제되는 약이야 통제하고 있는 약이야 통제하는 약이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4번 문장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디 밑줄가 될 거냐 이제 이거 밑줄에 범버 밑줄 있고요 위드 밑줄고 이 범버는요 무슨 뜻이었었어 뭐뭐를 퍼붓다는데 A에게 B를 제공할 때 여기에서 전치사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위드가 들어가는 거야 A에게 B를 제공할 때요 대부분 우리 기브 같은 거는요 사형시켜갖고 누구누구에게 뭐뭐에서 바로 올 수 있지만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또는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서는 위드를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냥 이건 센스니까 문제 나올 건 아닌데 센스니까 기억해 두고요. 트리거링이 ing 유발하고 있는 거니까 ing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4번 문장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 인플루언스의 동그라미죠. 인플루언스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지. 잘 봐봐. S가 왜 붙었어? 이 대시공유기 리액션이니까 이 대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럼 대도 단수니까 얘도 단수를 쓴 거죠. 5번 문장에 선생님이 아까 왜 배표셨어? 연구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라서 쇼온이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5번 위에다 적으세요. 연구 결과. 인듀스 동그라미 치고요. 인듀스가 원래는 저기 뭐뭐를 추론하다라는 표현인데 추론된 해갖고요. ED를 써갖고 유발된이라고 해서 트리거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선생님 봐봐. 여기 봐봐. 보통 우리 투부정사에만 집중합니다고. 뭐만 집중한다고? 투부정사에만 집중해. 왜? 오형식 동사로 보여지면 투부정사에 집중을 하는 편이었잖아. 하지만 그게 뭐로도 나타날 수 있다. 수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투비 PP로 써야 된다. 그때는요. 알겠습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This is why의 1번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그 and 세 번째 이유 병렬 구조로 why 세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서술형 문제로 나눈 편이잖아. 누구네 학교는요. 그죠? 오케이. 이거 조심하시고요. 됐고요. 됐어요. 오케이. Why. 오케이. 넘어가세요. 아, 문제. 오케이.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선생님 믿으세요. 5번 문장이 아까 발표 쳤으니까는 5번 문장에다 끼워넣기. 삽입이라고 적어놓고요. 이거 삽입입니다. 삽입으로 내도 되고 뭐 6번 문장이나 4번 문장이 다 삽입 들어도 상관없어요. 4, 5, 6은요 상관없어요. 어느 게 그 끼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는 이 부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2번, 3번, 4번 묶어주고 5번, 6번 묶어주고 7번, 8번 묶어주고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 묶어준 이유는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전반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5번 문장, 6번 문장은요, 연구 결과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7번, 8번 문장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쓰이는 예시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 충분히 되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A, B, C 순서 맞추면은 정말 수준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멈춰놓을게요.